계곡물이 이렇게 작은 폭포처럼 계단식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아래쪽에 우리 토지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선야탕입니다. 아, 이 물소리 들으니까 진짜 당장 입수하고 싶습니다. 도로 쪽을 내려다 보니까요, 이쪽은 또 뻥뷰예요. 화초들 보세요. 진짜 꽃들의 세상입니다. 산골 정취 가득한 주택을 찾으신다면 금당 계곡로에서요, 대화면 생활권으로 가는 마을도로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지 않아서 참 한적하고 좋은 도로고요. 그 도로 중턱에 아주 풍광 좋고 향 좋은 곳에 자리한 우리 주택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가는 도로가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지방도처럼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정비도 잘 되어 있으면서 중앙 분리선까지 다 그어져 있어요.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딱 맞붙어서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는 이 주택이 우리 주택입니다. 야, 여기가 바로 우리 주택의 이제 앞쪽에 축대를 쌓아놓은 곳인데요. 높게 쌓아놨기 때문에 도로에서 소음이나 먼지 같은 거 넘어올 일도 없고요. 지금 축대 사이사이에 보이는 이 조경들 보세요. 이 꽃잔디랑 쭉쭉 올라와 있는데 알록달록 물든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주택 앞쪽에는 길에 붙어서 이게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옆쪽에도 여분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 충분히 더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왔을 때는 이쪽을 이용하시는 게 더욱더 편리해 보입니다. 부지는 주차장에서부터 위쪽으로 두 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쪽 앞마당을 보니까 와, 이 잔디마당에다가 석축 사이사이에 이 화초들 보세요. 진짜 꽃들의 세상입니다. 야, 진짜 알록달록 예쁜데 끝쪽에 야, 이 적단풍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아래쪽에 그늘을 형성해주고 있어서 여기다 테이블 하나 놓고 요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와서 도로 쪽을 내려다 보니까요, 이쪽은 또 뻥뷰예요. 시원시원하게 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소규모 텃밭이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먹을 수 있는 쌈채소들 충분히 재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지의 뒤쪽도 꼼꼼하게 석축공사를 다 했어요. 아주 예쁜 자연석으로 꼼꼼하게 시공을 다 하셨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뒤쪽도 우리 주택의 부지예요. 부지다 보니까 이렇게 두릅나무도 보이고요. 이 아래쪽에는 나물이 한가득이에요. 여기서 그냥 나물만 따다가 그냥 고추장에다 밥 비벼 먹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주택의 뒤쪽은 이렇게 데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가는 동선마다 데크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석축 높게 앞마당이 있었잖아요. 거기보다 한 단 더 올라가면 바로 우리 주택의 입구입니다. 전면부는 전체를 데크를 다 시공을 해놨어요. 그리고 반대쪽 공간에는 이 파라솔이 있는 테이블과 단풍나무. 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멋있고요. 여기에서 밥을 먹으면 정말 식사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은 단층 주택이고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이렇게 입체감에 있는 타일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안쪽에 있는 전실을 보니까 전실의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벽면과 천장, 목재로 마감을 했고 한쪽은 붙박이장을 꽉 채워서 시공을 하셨습니다. 삼면동 중문 열고 들어가면요, 이야, 거실이 넓어요. 20평대 소형주택인데 거의 한 30평 후반대 아파트의 거실 공간 크기고요. 거실의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공지붕 모양 그대로 마감을 했고요. 목재로 마감을 해서 나무 향기도 나는데 따뜻한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아래쪽에 전면에 전경 좋은 쪽으로 창호를 내셨거든요. 이 창호 보니까 이야, 이 앞쪽 데크를 정말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바로 나가서 앞쪽에 데크 공간 그리고 내 앞마당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공간은 다이닝룸과 키친룸이고요. 보시면 층고를 이용해서 공간 분리를 하셨습니다. 앞쪽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 안쪽 보니까 벽체 쪽 꽉 채워서 싱크대를 설치를 하셨거든요. 보통 주부님들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아하는 크기의 싱크대입니다. 키친룸 안쪽에는 다용도룸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치냉장고도 보이고 세탁기도 보이고 여러가지 짐도 보관하고 계신데 이 공간을 통해서 바깥 공간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활동하시고 이 공간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손도 씻고 발도 닦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갖고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거실의 안쪽으로는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입니다. 한쪽 벽면 꽉 채워서 붙박이장 설치를 했고요. 햇살 잘 드는 방향 쪽으로 창호를 설치했기 때문에 메인 침실이 굉장히 밝은 느낌입니다. 반대쪽으로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욕실 겸 화장실 크기의 1.5배 크기고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는 주택의 작은 방이고요. 방의 크기는 아파트 중간방 크기예요. 이 방 역시 햇살 잘 드는 쪽으로 창호를 잘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느낌입니다. 우리 주택가 부지를 다 둘러보셨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택 길 건너편에 토지가 더 있어요. 이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토지가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특별함이 있습니다. 토지 자체도 일단 좋아요. 길에 길게 붙었기 때문에 좋고 토지의 면적이 약 1000평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야, 그리고 이 토지가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토지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이 물소리? 아, 우리 토지 가장 안쪽에는 정말 끝내주는 계곡이 쫙 길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토지의 중간에는요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 주택과 우리 토지가 너무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옆에 있는 큰 나무가 아래쪽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아래가 전체가 다 바위예요. 바위. 계곡물이 이렇게 작은 폭포처럼 계단식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아래쪽에 우리 토지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선녀탕입니다. 아, 이 물소리 들으니까 진짜 당장 입수하고 싶습니다. 야, 진짜 저런 계곡이 있는데 우리 토지 그냥 농사만 짓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더욱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계곡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대지로 바꾸고 건축을 하신 다음에 앞쪽 토지만 농사를 지으셔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택 구매해서 거주를 하시면서 이 토지 전체에다가 과수원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평창 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과 농사 같은 거 지으시면 물량이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달달한 사과가 잘 재배가 됩니다.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우리 주택은요, 부지 면적이 710제곱미터 215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주택의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연면적은 76제곱미터 23평입니다. 경량철골 구조의 단층 주택입니다. 내부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큰 거실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남향 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 난방 방식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주택 건너에 있는 우리 토지는요, 전체 면적이 3355제곱미터 1015평입니다. 지목은 전에 실제로도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의 접근성은요, 영동고속도로 면원 IC에서 10분, KTX 평창역에서 1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앞쪽에 있는 길을 따라 쭉 가시면 5분이면 대하면 생활권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 토지는 같이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따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1억 7,800이고요. 토지를 별도로 구매했을 때는 1억 9천입니다. 같이 매수를 한 번에 하신다면 약 2천만 원 인하된 3억 5천입니다. 산골 정치 가득한 주택을 찾으신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